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상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이 발생하면 입는 옷과 먹는 음식, 생활 방식까지 다 평소랑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에 상복은 살아있는 사람이 떠나간 사람을 위해 입는 옷으로 3일째, 사망 제4일째부터 입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3일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떠나간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3일이 지나도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을 짓고, 또 3일 동안 상례를 치를 집안의 재정도 확인을 하고 상복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병원에서 이렇게 주는 대로 입지만 상복을 옛날에 다 만들어 입었었잖아요. 상복을 만들 시간도 필요하고, 또 멀리 사는 친척이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3일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상복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가깝고 먼지에 따라서 갖추어 있는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복의 제도는 다섯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는 참채, 자채, 대공, 소공, 심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다섯 가지로 나뉘는 것은 만드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채라는 것은 가장 높은 등급의 옷입니다. 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얘만 입을 수 있습니다. 참채의 참이라는 것은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의미하는 것으로 밑단을 잘라내기만 하고 만드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옷 만들 때다 시접이라고 해서 솔기를 주고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참채복은 그냥 잘라낸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서 밑단이 다 풀리게끔 그만큼 슬픔이 베어내는 듯하게 아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채는 밑단을 꿰매서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기를 두고 바느질을 하는 의미이고, 대공, 소공은 배를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정면을 하냐에 따라서 거칠게 정면하면 대공, 좀 정성 들여서 정면을 하면 소공이라고 하고, 심화라는 것은 원래 15승의 배에서 15승, 1승이 80올이기 때문에 15승이면 1200올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600올을 제거를 한 상태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1200올이 들어가게 직조를 해야 되는 것인데 600올만 넣어서, 그러니까 15승의 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승 반밖에 되지 않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은 15승이지만 실제로는 7승 반의 배를 해서, 실에는 사람의 공력을 가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는 7승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공력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라 때 학자들이 해석한 것이라서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조선시대 학자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기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자연의 모습이 바뀌고 사계절이 변해서 한번 순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년이 가장 많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고 융숭하게 해서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해서 꽉 3년을 채우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두배 하는 거, 2년이 조금 진하게 상기를 치르는 것이 바로 3년상입니다. 그 다음에 9개월이 있는데, 이 9개월은 1년 기년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3계절을 의미를 하고, 다음 5개월이 있는데 이 5개월은 두 계절을 의미를 하고, 다음 3개월이 있는데 이 3개월은 한 계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3년상으로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식은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3년상이 천하 만국에 공통된 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화는 공자랑 제아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아가 3년상은 1년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
주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가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3년 너무 길다, 1년으로 줄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자가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는 편하냐 라고 제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아가 편안하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네가 편하면 그렇게 하라. 그렇지만 분자가 상에 임할 때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게 느껴지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가 않고 거처함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인데 너는 편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3년상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제아가 이제 방문을 나가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년상은 부모가 자식의 품에서, 자식이 부모 품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3년상을 하는 것인데 제아는 3년 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지 라고 되물으면서 3년상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복제도는 앞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뒤에 상기가 합쳐져서 참채 3년복이라고 해서 참채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3년 동안 입는 복 딱 하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좀 다양하게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자체 3년하고 자체 장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옷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체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3년 동안 입게 됩니다. 밑단을 가지런하게 정리를 하는 자체의 방식으로 만들고 3년 동안 입게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체의 방법으로 옷을 만들기는 하지만 1년밖에 입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장기라는 것은 장은 지팡이를 짚는다 라는 의미예요. 앞에 자체 3년 당연히 지팡이 짚습니다. 그리고 자체 장기복까지만 지팡이를 짚고 그 아래 자체 구장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다. 자체 구장기 이하부터는 모두 지팡이가 없어요. 자체 구장기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위해서 입는 옷이고 자체 5월복은 고래서에는 없는데 주자 가래에만 들어갔고 서유구도 자체 5월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는 증조를 위해서 입는 옷, 자체 3월은 고조를 위해서 입는 옷이고 대공은 9월복 하나밖에 없고 소공은 5월복, 5개월 동안 입습니다. 심하는 3월복, 그래서 3개월 동안 입는 복으로 그 나와 얼마만큼 가까운지에 따라서 입는 제도 그리고 입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복은 예복이에요. 아까 처음에 그 그림 같은 거 보셨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습을 이룹니다. 상복 또한 예복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게 됩니다. 상관은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수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은 상관을 고정하는 끈입니다. 그리고 옷인 상이랑 하사, 웃옷과 아래 옷 있고 요질이라는 것은 허리에 두르는 대인데 길복에서 대대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효대란 호대가 있습니다. 길복에서 협대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발 신어야 되고 지팡이는 아까 자체 3년, 자체 장기까지만 짚습니다. 이제 향내지의 인용 서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서유구는 대체적으로 가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복은 거의 다 가래를 따랐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서유구가 안설이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을 넣은 부분이 있는데 상복에서는 안설이 거의 없이 가래를 대체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강의 서희라는 책을 인용을 했는데 이 서희라는 책은 가래가 모태로 삼은 책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두준의 가래 의절이라는 책도 인용을 했는데 이 책은 조선 유학자들이 많이 참고를 한 책이고 조선 유학자 중에서는 김장생의 상례비호라는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 새롭게 보완할 때 아니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임원경제지에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것인데 상복에서는 안설이 없습니다.
이제 삼복의 재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삼복은 삼베로 만듭니다. 그리고 근데 보통 고래에서는 삼승이라고 해서 아까 1승이 80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삼승은 240올. 그 배를 짜는데 240올밖에 안 넣어서 굉장히 성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자 당시에는 이 3승, 4승, 5승 이런 배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범범하게 거친 생배로 해라, 조금 고운 걸로 해라 이렇게 좀 규정을 완화시켜서 사람들이 입고, 사서 입고 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복은 치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 치수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데 서유구는 지척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이 지척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세 번째 손가락의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의 센치를 재가지고 자신의 그 센치에 따라서 1촌으로 삼게 됩니다. 여기가 2.5cm면 2.5cm를 1촌으로 삼고 여기가 3cm면 3cm를 1촌으로 삼아서 이 지척으로 자신의 신체를 기준으로 해서 자를 삼은 것입니다. 이제 상관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써놓은 부분은 가래 부분입니다. 대부분 서유구가 가래를 그대로 준용을 했기 때문에 가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은 상이랑 하상에 비하여 조금 고운 배를 사용을 합니다. 소재는 고운 배를 사용을 하고 풀먹인 종이를 재료로 삼는데 배랑 종이랑 배접을 해서 이 관 부분을 만듭니다. 관을 여기를 관이라고 하는데 관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모자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머리를 덮는 부분을 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 머리를 두르는 부분, 이마 부분, 여기를 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모자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정수리를 덮는 부분을 관이라고 합니다. 이 관은 종이랑 배를 배접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너비가 3촌입니다. 3촌이면 아까 2.5cm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cm 정도로 만들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길이는 자기 정수리 앞뒤로 이렇게 넘을 수 있는 정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주름을 접는데 주름의 방향은 오른쪽을 향하게 합니다. 옛날에 그 종이부채 접듯이 이렇게 주름을 접어서 만드는 것인데 주름의 방향이 오른쪽, 착용하는 사람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는데 오른쪽을 향하는 이유는 왼쪽이 양, 오른쪽이 음인데 이건 지금 흉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을 상징하는 오른쪽을 접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관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머리를 두르는 부분인 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근 한가닥을 이렇게 이마를 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이렇게 끈이 이렇게 두르고 나면 뒤에서 교차시킨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게 해서 이 귀 부분의 양쪽 끈이 이르면 그 끈을 여기를 묶어주어서 늘어뜨려서 이렇게 관끈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무랑 관끈의 소재가 같아지는 거죠. 그냥 머리를 두르고 나서 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뜨린 걸로 턱 아래에서 묶어서 관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래에 나온 그림의 참채관인데 조선에서 사용하던 참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하고 무 연결할 때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서 무의 아래로 이렇게 지나서 넘어가게 해서 관이 무에 눌리게끔 만드는데 지금 조선 유물은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없는 점이 다릅니다. 참채는 무를 이렇게 삼근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채 이하는 배로 만들어서 배로 무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참채는 왼쪽으로 주름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소공 이하는 상복이 가볍기 때문에 길복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주름을 왼쪽을 향하게 접어서 꿰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상관의 형태입니다. 이제 수질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수질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뜻으로 후자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머리에 두르면 수질, 허리에 두르면 노직 두 가지의 질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수질은 씨가 있는 안마로 만들고 그 굵기는 9촌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치는 씨가 있는 안마, 그러니까 3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는데 그 3대 중에서도 안마 승마가 있어서 안마는 씨가 있어서 좀 더 거칠고 조악하고 그런 것이고 자체 이하부터는 순마를 사용해서 씨가 없어서 참치보다는 조금 더 보기에 좋은 참치보기 가장 조악한 형태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길복하고 가까운 형태 그리고 입는 사람에게도 조금 더 편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치마는 이제 삶을 삶아서 익혀가지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조선의 유물은 짚을 꼬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삶, 대마 있잖아요. 대마를 그대로 뽑아다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이 수질과 유질입니다. 두 가닥을 짚 꼬듯이 꼬아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길이는 뭐 1척 7천에서 8천 정도라고 하고 굵기는 이 굵기가 9초이기 때문에 아까 2.5 곱해서 참치가 가장 두껍게 만들고 자체 대공 소공 이제 조금씩 줄어들죠. 줄어드는 것은 임의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씩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5분의 1씩 줄이는 것은 오복이기 때문에 5분의 1씩 줄여가는 것입니다. 수질은 두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삶의 뿌리 부분을 일단 왼쪽 귀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 앞으로 둘러서 다시 왼쪽 귀에서 뿌리랑 끝이 만나게 될 경우에 뿌리를 끝을 뿌리 위에 올려놓게 한 것입니다. 두 개를 만나게 할 때도 아무렇게나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부분이 뿌리 위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좌본 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왼쪽에 있고 아래에 있다 라고 해서 여기 겹칠 때 이 뿌리 부분이 끝부분의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이하는 반대로 만들어요. 뿌리 부분은 오른쪽에 놓고 이마를 두른 다음에 이 끝을 뿌리 아래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본 제상이라고 해서 뿌리가 오른쪽에 있고 위에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참치는 수질도 3으로 만들고 끈도 3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이 자체 이하는 수질은 3으로 만들지만 끈은 배로 만듭니다. 그래서 포형이라고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복에서 가장 상징성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상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의는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상복에서 가장 많은 상징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재는 상이랑 하상은 모두 매우 거친 생배를 사용을 합니다. 참치복이고 자체 이하부터는 조금씩 점점 더 고운 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단과 밑단 꿰매지 않는 것이 바로 참치복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른 다음에 바로 만들어서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솔기는 모두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길복은 이 시접이 다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잖아요. 상복은 솔기가 다 바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자는 상의의 길이는 허리를 지나서 하상, 치마의 윗단을 덮을 정도로 해라 라고 했다면 서유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상의가 2척 2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2척 2촌, 여기도 2척 2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1척을 이렇게 따로 별도로 해서 허리 전체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척 2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자는 처음서부터 그냥 길게 재단을 해라 라고 했다면 고래는 굳이 이렇게 2척 2촌으로 자른 다음에 1척을 더 덧대게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2척 2촌으로 잘려진 상태에서 이 1척을
대하 일척이라고 해서 일척을 덧대서 두른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작 아래는 처음부터 길게 재단을 했기 때문에 그 선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의에는 임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임은 읽어보면 복잡해요. 겨드랑이 아래에 임이 있는데 3척 5촌의 배를 사용해서 위 아래로 각각 1척을 남겨두고 여기 3척 5촌의 배에서 위 아래로 1척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촌을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좌우 다 6촌을 들어가게 해서 이걸 비스듬하게 이렇게 재단을 해서 두 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3척 5촌의 배를 재단 1척씩 들어와서 재단을 해서 두 장을 얻게 되면 이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상의의 임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예요. 양쪽으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본래 이 두 장을 마주보고 이렇게 붙이게 했어요. 그런데 가래는 얘를 겹쳐서 얘를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그거를 단으로 접어서 완벽하게 제비꼬리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대야 아래에 붙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 보셨을 때 여기 대야가 이렇게 일척이 있고 그 옆에 제비꼬리 형태 이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임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에는 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부판이라는 것은 슬픔과 애통함을 등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 그림에서도 등에 부판이 있잖아요. 부판은 가로 세로 1척 8촌의 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의에서도 이렇게 등에 부판이 있게 되는데 여기 4촌을 이따가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2척 2촌에서 4촌 제거하면 1척 8촌 남게 되죠. 그리고 병령보다도 1촌이 더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 세로 1척 8촌의 배를 사용해서 등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슴 장식에는 가슴에 이제 최라는 것을 붙이는데 앞에 가슴에 최가 있는데 길이는 6촌이고 너비는 4촌의 배를 사용해서 왼쪽 깃의 앞에 꿰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라는 것은 후자가 슬퍼하고 좌절하는 뜻, 그 꺾을 최랑 동일하게 사용을 되어 그러니까 꺾인다, 좌절한다 라는 의미로 이 크기가 심장의 크기입니다. 길이가 너비가 4촌, 길이가 6촌 그게 딱 심장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은 심장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슬프고 좌절하는 마음이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몸 전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이가 6촌, 너비가 4촌의 최를 이렇게 앞, 깃에, 앞, 중간에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가슴에 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에는 병령이라는 것이 위치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병령이 있는데 주자랑 서유구랑 생각이 달라요. 그 이유는 서유구가 주자를 따르지 않고 주자의 제자인 양복, 그리고 양복은 고래서 아까 의뢰라고 했죠. 그 책을 따랐기 때문에 서유구는 주자를 따르지 않고 고래서랑 양복을 따라서 두 가지의 설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병령이라는 것은 슬픔과 애통한 마음이 부모로부터 연유해서 여러 일을 함께 생각할 수 없음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병령이라는 것은 먼저 주자의 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자는 별도의 그 8촌 길이가 8촌, 너비 길이가 8촌, 세로가 4촌 이걸 반으로 접어서
어깨 위에 이렇게 부착시키도록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유부는 고래를 따라서 이 병령이라는 것이 명, 목을 열어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 배가 온전하게 이척이촌에 이런 배의 상태였었던 거잖아요. 근데 얘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 잘라내듯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넘겨주어서 양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어서 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래서 목을 열어준다 라는 의미의 병령이라고 하고 좌우의 어깨에 두어서 적합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형태로 서유부는 만들도록 했습니다. 선생님 저 크기가 실제 크기 아니죠? 아니요 이거 저는 1촌을 1cm로 삼아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2.5cm로 만들면 옷이 이렇게 커서 제가 오늘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촌을 1cm로만 편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이 가운데 목이 들어가는 것을 활중이라고 하고 접어서 이렇게 넘긴 것을 우적, 좌적이라고 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는 고래서에는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자의 제자인 양복은 깃을 더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길이가 1척 6촌, 너비가 8촌의 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길이가 여기가 1척 6촌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8촌이 되는 거고요. 이걸 두 개를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4촌씩을 잘라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를 앞을 향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아까 목 부분에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양복이 이렇게 깃을 더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주어서 목을 감싸는 제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깃이 한복 입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빳빳해요. 근데 이렇게 한 겹으로 만들면 깃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양복은 겁이라는 것을 만들게 했고 이 겁이라는 것을 김장생이 속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깃을 재단하고 이척이촌의 배에서 깃을 재단하고 남은 배를 가지고 속깃이라는 것을 만들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깃을 재단하고 나면은 1척 6촌, 1척 4촌의 배가 이척이촌에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거를 3번 접게 해요. 4촌씩. 그래서 두 조각 그리고 한 조각으로 깃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 남은 두 조각은 반으로 접고 그리고 한 조각 잘라서 얘도 반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깃의 두 조각 안쪽에다가 두 조각은 위에 붙이고 또 반으로 접은 것은 아래에 붙여서 얘를 이렇게 접어서 깃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래서 속깃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속깃까지 접어서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이척이촌으로 만들고 이척이촌으로 만드는데 양복은 아래 1척은 꿰매고 1척이촌은 꿰매지 않아서 손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생도 똑같이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 그은 게 꿰맸다라는 의미인데 본래 고래에서는 1척 2촌의 배를 덧대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양복은 1척 2촌을 남겨두고 1척은 꿰매라 라고 해석을 했고 서유부는 양복의 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선의 삼국 유물입니다. 아까 가래, 도의 그림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조선 만들고 있습니다. 삼국에 기 더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종이로 만든 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 유물인데 기 더하고 있고 얘 지금 참체라서 시접 없이 그냥 잘라낸 상태에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알 수 없게 최를 양쪽에 붙여요. 원래 최는 한쪽에만 붙여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서 최를 붙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2척 2촌으로 재단하고 2인도 2척 5척 이렇게 재단을 했는데 얘는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더 길죠, 길이가. 그리고 안에 임 있고 안에 의 대하척 1척 덧대서 두른 거 있고 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여기 부파 달린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삼국이 이렇게 제비뿌리 형태의 임과 함께 유물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주자가래를 열심히 실행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상입니다. 예복은 남자도 치마를 입습니다. 앞에서 일러스트 보셨을 때 면복도 그렇고 조복도 그렇고 다 앞은 세폭 뒤는 네폭의 치마 형태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삼복도 예복이기 때문에 아래 옷은 치마 형태로 두르게 됩니다. 앞은 세폭이고 뒤는 네폭,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기 때문에 홀수, 짝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솔기는 아까 상의는 바깥으로 향하게 했잖아요. 소매 같은 거 이을 때. 근데 하상은 또 안으로 향하게 해서 일반적인 치마 만드는 방법하고 같게 합니다. 그리고 폭마다 세 개의 주름을 만듭니다. 근데 주름을 만드는데 길복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길복은 왼쪽을 향하든지 오른쪽을 향하든지 한쪽 방향으로 향하겠다라고 하면 이 삼복의 주름은 마주보고 접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비워두는 형태로 접어요. 지금 여기 삼복 유물을 보시면 주름이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삼복의 주름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허리 말기를 달도록 했는데 이 허리 말기는 부준의 가래 의절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말기 끈까지 만들어서 둘러서 묶어서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꿰매는 방법. 이거는 밑단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참치는 자른 상태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밑단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자체 이하는 이 솔기들이 모두 바깥을 향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 길복은 일상복은 다 솔기가 안으로 향하게 했잖아요. 상복은 흉복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서 솔기가 모두 바깥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참체복이기 때문에 자른 상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질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요질은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대대를 상징한다 라고 했는데 길복에서 대대, 길복에는 혁대를 두 개를 맵니다. 기본적으로 혁대라고 해서 그 가죽, 그 혁, 가죽으로 만드는 혁대는 옷을 여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대라는 것은 거듭 묶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길복에서도 대대, 혁대가 있었다 라고 하면 삼복에서도 요질과 효대 그리고 자체 이하는 배로 만들기 때문에 그걸 포대라고 합니다. 요질은 굵기가 7촌 남짓. 아까 참치의 수질이 9촌이었잖아요. 근데 5분의 1을 줄여서 7촌으로 만들고 두 가닥을 꼬아서 묶은 다음에 대공 이상은 이 묶은 부분에 3척을 흐트러 늘어뜨립니다.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공 이하부터는 그냥 꼬아가지고 꼬리 부분 묶은 다음에 여기 끝에만 살짝 흐트러 늘려뜨립니다. 굵기는 참체가 7촌부터 시작해서 역시 5분의 1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효대라고 해서 혁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혁대도 씨가 있는 안마로 만드는데 끈이기 때문에 지금은 혁대에 버클이 있기 때문에 혁대를 이렇게 딱 잠글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끈으로 되어 있던 것이라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끈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고리 부분을 남겨둡니다. 이렇게 손 나올 수 있게 허리를 두르고 돌아온 끈이 다시 여기로 지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참체는
끈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늘 접어서 이 고리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꼬아서 만든다라고 하면 자체 이하는 배로 만들기 때문에 배의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꿰매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옛날에는 버클이 없었기 때문에 허리를 두르고 돌아온 끈이 다시 이 고리 부분으로 통과시켜서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내게 돼서 묶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채는 삼무로 만들기 때문에 효대라고 하고 자채는 배로 만들기 때문에 포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참채는 저장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높이는 가슴 정도 날아나게 하고 뿌리가 아래에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뿌리는 본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을 때도 나무 본성을 그대로 살려서 뿌리는 아래에 있도록 합니다. 참채의 지팡이는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대나무는 둥글죠.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은 나의 자식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원 지방의 의미를 살려서 참채의 지팡이는 둥글고 제채의 자채의 지팡이는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채는 오동나무로 만드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 오동나무로 만드는 이유는 오동나무 동자가 같을 동이랑 같잖아요. 슬픔은 아버지와 같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낮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걸을 때 도움을 주면서 권위랑 존엄을 상징을 하는데 상내의 지팡이는 슬픔을 상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상할 수 있는 몸을 구축하면서 보행에 도움을 주게 하지만 복이 높은 사람들만 지팡이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가래에서는 거친 삼으로 만든다라고 했다면 서유구는 의뢰 상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채는 엄집시라고 해서 이 엄이라는 게 뭐냐면 풀 줄기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조악하고 흉한 형태로 만든다라고 하면 자채는 거친 신이라고 해서 좀 텅글게 엮고 그런 걸 의미합니다. 소공 이하는 길레의 신에서 신고 장신만 없는 신발을 신는다라고 했는데 이 신고 장식이라는 것은 신발 앞에 크게 장식이 있어서 옛날엔 다 치마를 길게 입었었잖아요. 이 치마가 앞으로 신발 앞으로 넘어가서 발이 밟히지 않게 치마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상중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없어서 길을 가다 넘어져도 그냥 슬퍼서 넘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레의 신발에서 신고 장식만 없앤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가래도에는 신발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속박물관의 유물은 사실 이게 집신인지 엄집신인지 정확히 구별은 안 가고 단국대학교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인데 엄집신이라고는 했지만 집을 엮은 다음에 한지로까지 싸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의미는 가장 추악한 형태가 참채의 신발인데 이렇게 곱게 만들어서 본 의미를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이제 참채복을 입은 모습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3년상을 감원을 지키기 위해서 3년상을 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상복의 형태는 잘 모르겠지만 상과 좀 그래도 비슷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구가 이제 상관을 쓰고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굵게 엮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채복을 입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팡이까지 짚고 있고 행전도 차고 있습니다. 이제 상복의 상징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복도 의례복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복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수반되는 슬픔과 애통한 마음을 표상하고 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도 상복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친한 사이라도 얼굴빛이 변하셨고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 심례를 행하였다라고 해서 상복을 입은 사람의 슬픔을 애도하고 인정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복의
설명드렸듯이 아침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그걸 잊고 일상생활을 똑같이 생활하는 것도 상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본인이 죽는 그날까지 슬퍼하는 것도 상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적용을 해서 슬픔을 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 것이 상대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복은 3년이라고 해서 처음 입은 상복을 3년 동안 입고 이제 오늘 벗고 내일부터는 길복으로 입는다, 이게 아니에요. 졸곡이 지나고 나면은 상복을 가벼운 상복으로 갈아입는 제도가 있습니다. 참치복을 입었던 사람은 대공의 상복으로 갈아입게 되어서 입는 사람한테도 슬픔을 감소하게 하는 자각을 일으키고, 보는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상복을 좀 가벼운 옷을 입었구나, 슬픔이 좀 진정되었구나 라는 의미를 일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상복을 입는 신화는 3개월 동안 입고 바로 벗지만, 참채, 자채, 대공까지는 졸곡이 지나고 나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상복을 한번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대공은 9개월을 하기 때문에 9개월 지나고 나면 벗지만, 참채랑 자채 3년을 하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상복을 가벼운 상복으로 갈아입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가벼운 상복으로 갈아입어서 하루아침에 벗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벼운 상복으로 갈아입음으로써 슬픔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길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감소하는 것을 상복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입는 사람에게도 슬픔이 진정되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보는 사람한테도 슬픔이 진정되어 가고 있구나, 점점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복이라는 것은 오복이라고 해서 참채, 자채, 대공, 소공, 심화 이 다섯 가지, 그리고 수복이라고 해서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가벼운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를 통해서 죽은 이에 대한 공경심을 표시하고 슬픔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기획된 육아 상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상복하는 시기가 조선시대네. 네, 19세기까지 3년상을 거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3대 옷을 입히는 것은 그전에 누가 그랬던데 일제의 영향이라고. 맞아요. 일제의 영향입니다. 일본에서 비단을 수입해 가려고 조선 사람들한테 삼배로 입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무덤에서 출토된 옷들 보셨겠지만은 다 비단 옷이에요. 삼배로 입혀서 보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삼배는 상복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 삼배라는 것 자체가 슬픔을 표현하는 옷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게 삼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성글게 하지도 않고 삼배로만 전부 다 갖춰서 보내드리는 것은 본래 조선의 예랑은 맞지가 않는 거라서, 단국대학교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본래 출토복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비단 옷을 입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수위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전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삼배를 네, 일제시대 때 아마 그리고 나서 가정의 준칙에서부터도 또 그렇게 삼배로 그냥 간소화하라고 계속 간소화하도록 제정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안동삼배를 입고 가시게 했는데, 그리고 그 보공으로 할 때도 막 휴지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예전 지도 교수님께서는 조상이 꿈에서 휴지를 두르고 나오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보공 자체도 좋은 옷을 넣었고, 아까 소문 넣었었잖아요. 그리고 비단 옷을 입혀서 보냈고, 또 조선시대에는 훌레복으로 입었던 옷을 수위로 입고 가기도 했어요.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옷을 수의로 사용을 했지 3대 수의를 억지로 만들어서 입고 가지는 않았어요. 훌륭하고 입는 네, 그쵸. 아까 보셨을 때 그 무덤에서 나온 옷도 여자 달령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출토가 됐어요. 가운데 흉배도 있었고 그만큼 존귀한 옷을 입고 떠나가게 하셨지 이렇게 3배로 해서 지금처럼 입고 가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상복 자체도 3배로 만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고유의 색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검은색 옷을 입는 것도 일제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또 상주가 완장 차는 것도 모두 다 일제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가에서 상복 입었을 때 하얀색 입었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만 해줘도 우리 문화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주로 살아있을 때 네. 뭐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미리 뭐 수위를 만들어 놓으면 뭐 더 오래 산다고 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전에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고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후기에 들어서 나타난 현상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냥 떠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조선 말이 되면 될수록 특히 일제의 영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의라는 것 자체가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그런 옷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예서에서는 미리 마련해 둬라라는 그런 얘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일제 영향이 그렇게 많았다면 네. 그 현재도 다 검정 옷을 입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건 없는지. 네, 그래서 단국대학교에서 수의 문화부터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서 2017년인가 전시를 했어요. 땅으로 시집가는 날이라고 해서 실크로 다 하고 본인의 등급보다도 또 높게 입고 가요. 수의는 다 견으로 입기는 하되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상주회사랑 또 협력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성행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인식이 바뀌다 보면 검은 상복에서 하얀 상복 정도 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상복 형태는 갖추지 못하더라도 선비 그 자체의 색깔만 표현을 한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도 그러니까 국화꽃으로 뭐 장식하고 이런 것도 다 일제의 영향이죠.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상례가 특히 일본의 영향이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까 조선시대 묘 보셨듯이 막 그렇게 크게 꽃을 장식을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막 거대하게 하지는 않고 특히 국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상례를 할 때 국화를 장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영향이 일본의 잔재가 아직까지 좀 우리 문화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꽃은 안 바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국화꽃을 다 하잖아요. 아, 네. 그것도 일제 영향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조선 시대에는 뭐 꽃 바쳐라 이런 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개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 저 개선을 하려고 들면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상조회사가 협조를 해줘야죠. 돈이 안 되니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부모님한테 또 뭔가 꽃을. 네, 맹자도 그랬잖아요. 상은 검소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반대로 성대하게 한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상이라는 것이. 부모님 떠나는 길에 또 최소한의 그동안 못했던 분류를 보답하는 그 마음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신 것들이 네. 그 일반 그 서민들이나 평민들도 이런 네. 이렇게 네. 갖춰서
그렇기는 한데 너무 가난하면 또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 최소한 양반 정도는 돼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선의 예서가 기본적으로 사대부 기준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 완전 서민들은 이거를 다 갖추려면 그래서 아까 집안의 재정을 살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재정에 맞게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초기에는 나왔을 것 같은데 단촐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에 의해서는 사대부 기준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상녀 맨 네. 앞에서 네. 이렇게 그 요령 흔들면서 네. 그 이렇게 그 사슬 걸퍼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네. 그거는 조선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 가림반차도도 보셨듯이 방상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곧 치신이 들어있는 상여가 나오겠구나 하는 게 그 방상이라는 것이 그 무섭게 생겼어요. 막 눈이 두 개, 네 개 막 이런 것들인데 걔네들이 앞에서 귀신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이 종 흔들면서 이제 상여가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서 예서에 보면은 방울 같은 거 다 들어있습니다. 더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을 놓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좀 많이 긴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상례라는 것이 이렇게 진행됐고 상복의 형태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 강의 때 특히 상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효가 들어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주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집에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한 번 더 효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